자, 어제 통과된 법, 통과되지 않은 법, 네, 보겠습니다. 우선 통과되지 않은 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큰일입니다. 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방패장 특별법. 이 30년이면은 지금 현재 임시 보관 시설 대개 원전 안에서 내부적으로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2030년이면 저장 시설들이 다 포화 상태에 이른다 그래요. 가동 중단 위기다 뭐가 원전 자체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고준위 방패장도 필요하다. 해서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난리통에 또 통과가 안 되고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통과된 법부터 한번 볼까요? 민주유공자예우법. 이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포상 뭐 예우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 있죠. 근데 개별법으로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어 있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래서 그 예우법을 만들었는데 이 국힘당에서 이렇게 되면 간첩도 예우를 받아야 되고 그 관련된 자식들이 학교에 가거나 취업을 할 때도 우대를 받는 거냐? 어퍼머티브 액션을 받는 거냐 하니까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한 법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적어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도록 다 뺐다. 그리고 자녀들이 받게 되는 무슨 취업이나 예를 들어서 입학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우대 대책, 이런 것도 다 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국가유공자에 관한 일반법에 이미 그 조항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슨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것도 예외조항이 있어서 다 피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민주유공자 예우법 안에는 그 자녀에 대한 특별 우대 대책이라든가 무슨 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뭐 이런 데 대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일반법에서 이미 다 보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가에서 이 국가가 공공기관 이름이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청약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청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돈을 불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예금 제도들이 있죠. 그 예금으로부터 기금을 받아가지고 주택청약보증제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염출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일단 그 보증금을 내주고 나중에 청약가입자들에게 나중에 갚아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악법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도 악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악법입니다. 무주택자 돈으로 남의 보증금을 떼이고 안 떼이고 하는 건 사적 거래거든요. 사적 거래에 정부가 개입해서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예금을 가지고 일단 그걸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된 법 논리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농업회의소법입니다. 농업회의소법은 이미 농협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지방조직까지 완전히 다 들어있는데 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하냐? 이 무슨 이 농협과 다른 형태의 농협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농협과 이 이권투쟁 또는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자들이 뭔가 또 다른 이 국가 지원을 받는 회의소법이 필요하냐? 제2의 농협이 필요하냐? 제2의 수협이 필요하냐? 이런 거죠. 아니, 농민단체를 왜또 만드느냐? 이거. 지금 농협이 잘 되어 있고, 농수축협이 잘 되어 있는데, 있을 수 없다. 농업회의소법 어제 벼락 통과돼서 민주당만 말하자면 참여하는. 한우산업지원법도 어제 제정되었다 그럽니다. 이건 재정법입니다. 새로 만드는 거. 한우산업지원법을 만들면 이제
돼지산업지원법도 만들어야 되고, 닭산업지원법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종목별로 지원법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한우산업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 한우는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한우 먹을 수 있나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요즘은 1인당 15만 원씩 하죠. 이 산업에 또 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한우 키우는 업자들 다 부자들이거든요. 한우 마리당 200만 원 정도씩 벌게 되죠. 한우 마리당. 10마리 키우면은 2천만 원, 100마리 키우면은 2억이군요. 한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에게 주거 보조비를 주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압구정동에 사는 집에다가 주거보조비를 주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우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한우산업지원하자 또 보조금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정말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축산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환경 오염시키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연이 넓은 나라에서 다 풀먹여서 잘 키워가지고 한우가 맛있다. 뭐 특별히 맛있나요? 특별히 맛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료를 먹이기 때문이죠. 풀안 먹이니까. 사료를 다 미국에서 먹여가지고 풀먹여서 키우고 사료 먹여서 키워서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대로 다 만들어서 깨끗하게 잘라가지고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다 멋지게 잘라서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에게 냉동 또는 뭐 냉장 해서 갖다 주겠다는데, 그게 싫다. 우리 산하 골목길 온 산들 어지럽히면서 축산 폐기물 만들고 온, 어제 그 난리 통에 통과된 법이 이 다섯 가지입니다. 통과되지 않은 법, 폐기된 법이 무지하게 많은데, 수천 건이 폐기가 되었는데, 어떤 건이 폐기가 된법 중에 아주 시급하다고 공개되어 있던 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된 시급한 법안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그 다음에 이 K-칩스법, 반도체법. 이 반도체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제 중국이 지금 1차, 2차에 그 반도체 지원 현금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세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돈을 아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1차, 2차가 이미 70조 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발표된 게 3차분입니다. 다시 60조 원 해서 총액 130조 원의 지원액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지금 110조를 때려 먹이고 있죠. 반도체. 전부 지금 이 반도체 전쟁입니다. 대만도 10년간 약 13조 원 정도. 일본도 이번에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원해 주기,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현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 중에서 세금을 다른 부분에서 세금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까주는 겁니다.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2030년까지 연장해 주는 법입니다. 올해 일몰이 되는데 올해 일몰이 되는 법을 연장해 주는 법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반도체 산업을 조금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되니까, 연장, 올해 말까지 일몰이니까, 그거는 22대 국회에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작년 정도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쭉 미루어오다가 어제 마지막 날인데도 통과 안 시키고 22대 국회로 또 넘긴 겁니다. 왜? 왜 작년에 이미 통과되었어야 되느냐? 그래야 올해 투자 계획을 짤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뭘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일본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한국에는 반도체 공장을, 그러면은 미국에는 얼마 투자, 한국에는 얼마 투자하고, 다이 투자액을 정하고, 국가별 배분을 정하고,
말하자면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또는 중소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소반도체 기업들도 전부 내가 중국에 가느냐, 미국에 가느냐, 일본에 가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공장을 늘리느냐는 투자 결정이 이미 작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인 거죠. 야, 그거 어떻게 된대? 모르겠는데. 올해 일몰인데. 모르겠는데. 다음에 20이 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통과 해 주실란가? 모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 국회를. 어쩌라는 얘기예요. 어쩌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답이 없는 거. 국회의원들 행포죠. 국회의원들, 올 연말에 일몰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연말까지 연장해 줄게. 그게 무슨, 뭐, 라면집에 라면은 뭐, 언제 끓이면 되지 뭐. 이런 식.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이죠. 어떻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K-칩스, 반도체 투자세 공제해 주는 거, 또 뭐, 안 해,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이 규제 푸는 거거든요. 규제 푸는 거는 유통산업 자체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셨습니까? 지금 위에서 네 번째 한우산업지원법, 유통산업발전법, 우리나라에는 발전법, 지원법, 육성법, 진흥법, 보호법 등등등 어떤 산업에 대해서 육성, 발전, 지원, 보호 뭐 등등의 이름을 가진 법이 1,000개 정도에 들어갑니다. 1,000개 정도. 그런 것들이 기업을 죽이는 거죠. 경제를 죽이는 거죠. 발전법, 뭐, 보호법, 뭐, 진흥법, 이라는 등등등의 이름을 가진 법안이 막,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 법들이 전부 기업들 활동의 발목을 잡고 그 유사한, 말하자면 산업 발전을 사실은 틀어막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 딴거 없습니다. 그 규제를 걷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우산업발전법 안 된다. 그런 법들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만듭니다. 계속 만들면서 특혜는 뒤집으면 규제거든요. 특혜라는 말이 있다. 앞에서 볼땐 특혜라고 돼 있고, 뒤로 하면 규제입니다. 왜? 뭔가 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정해서, 그 옆부분에 있는, 겹치는 그 모든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혜는 본질적으로 규제법입니다. 로톡법 통과가 안 됐습니다. 로톡법. 변호사인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변호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고, 그러나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는 게이 로톡법입니다. 인터넷으로 법률 서비스 받으면 되는데, 왜꼭 변호사를 쓰라고 하냐? 변호사 독점법의 일부 깨자는 법이죠. 로톡법. 판사 증언법입니다. 3,000명을 지금 증언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재명부터 이거는 통과시키기 싫어하겠죠. 판사가 없어야 됩니다. 모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 재판이 안 됩니다. 판사 증언급, 로톡법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통과시키기 싫어하죠. 우리나라 최대의 이익 카르텔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악을 쓰며 없애겠다고 했던 무슨 사립학교나 또는 뭐 학원가의 교사들이 아닙니다. 학원가의 강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권 카르텔은 법조입니다. 법조입니다. 당연히 법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검찰개혁 법조 개혁이 아니고 법조 카르텔을 없애는 겁니다. 법조 카르텔을 없애야 됩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다 카르텔의 멤버들이죠.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은 만들겠다고 한 것도 저 카르텔이다. 법조에 큰 선물 하나 주는 거다. 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법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문제는 이겁니다. 전력망 확충법 이런 것도 간간무소식이라 그럽니다. 이거 전력망 확충 안 되면 AI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달아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뭐 짓기로 한 공장 전력망 확충 안 되면 끝입니다. 이런 아주 시급하고도 당장 처리해야 되는 법들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국민연금 개혁 밥 팔아서 똥싸 먹었잖아요.
어제 국힘당이 본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힘당이 본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제가 국힘당이 본회의에 참여 안 하는 방법으로 아예 그 소위 특검법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는데 국힘당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참석해가지고 반대표 던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국민연금을 못한다고 한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야, 국민연금 그 외에 40% 그대로 두고 모수 더 내는 것만 올리면 안 돼? 받는 것도 왜더 줘야 돼? 말은 맞죠. 지금 국민연금을 달리 개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재정 문제를 개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개혁하려면 내는 거는 더 내고 받는 거는 더 줄여야 됩니다. 40이 아니라 44나 45가 아니라 40을 지금 40으로 42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걸 일본처럼 뭐35 이렇게까지 끌어내려라. 내는 거는 더 내고 13 이렇게 더 내고 또는 15 이렇게 더 내고 받는 거는 40에서 35까지 끌어내리면 적어도 2090년, 210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금 고갈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쪼잔하게 찔끔찔끔해, 화끈하게 해? 라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죠. 그 22대 하자. 내가 총대 메고 할게. 그런데 의대생이 2,000명 늘리는 거는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되었나요, 지금? 의정 갈등이 해결이 되었나요? 의사 증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될까요, 국민연금이? 22대 가서?